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물어보려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하는 말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는 것은 병이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편에 속하는 사람인가? 한번 평소에 나는 어떤 편에 속하는 사람인가 손들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나는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손들어 보시죠. 손 내리시고. 아, 맞네요. 평소에 나는 아는 것은 병이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 거기도 설지 않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식의 홍수 시대고 정보가 차고 넘치는 이런 시대입니다. 알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뭐 좀 알으라고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모바일 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이런 시대입니다. 정말로 꼭 알고 싶은 것만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알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자꾸 정보라고, 그것도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 우리를 힘들고 못 살게 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꼭 알아야 할 것, 똑바로 아는 것, 그것은 힘이고 지혜고 능력이 될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더 마음도 편하고 영혼도 건강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꼭 두부멍 자르듯이 그렇게 탁 잘라서 얘기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위를 보도하고 있는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복음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개의 복음서는 다 똑같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글들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The sayings of Jesus,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The works of Jesus,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은 각각 다른 앵글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보도해 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물론 종합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요. 똑같은 블루마운틴도 봄에 가서 보느냐 여름에 보느냐 겨울에 보느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고, 어떤 자리에 사람은요,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산 밑에서 보는 것하고 중간에서 보는 것하고 산 꼭대기에서 보는 것이 각각 보여지는 것이 다른 것처럼, 예수님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하는 자기가 서 있는 포지션에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모습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무슨 일을 많이 하셨나, 예수님이 하신 활동에 대한 리포트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각각의 복음서들은 한 예수님을 두고 각각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이를테면 마태는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첫 장부터 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유대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쭉 마지막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하고 십자가의 명패에 붙이도록까지 예수를 아주 전적으로 민족주의적인 각도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주 농후하고요. 마가복음 같으면 예수님을 항상 인자라고 하는 호칭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하면서 열몇 번이나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는,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각도에서 예수님을 디스크라이빙 하려고 하지요. 또 그런 거 하면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을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분으로 그려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뭐 마리아의 얘기, 엘리사벳 얘기, 안나 얘기, 다른 복음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는 여자들 얘기, 어린아이들 얘기, 가난한 사람들 얘기, 버림받은 사람들 얘기, 뭐 그런 얘기들로 쭉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채워져 있는 것을 아 이제 성경을 통시적으로 보게 될 나이가 되니까 그렇게 싹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는 굉장히 헬라 철학적인 그런 언어를 써가면서 예수님을 그 시대의 지성인들에게 맞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다고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은 좀 더 앞으로 목사님하고 더불어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 6, 7장은 마태복음의 성격을 우리들에게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주로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 마태복음 10장의 제자의 길,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다 무슨 뭐 여러 가지 비유들이 쭉 나오는 거, 마태복음 16, 17, 18장에 가면은 교회론,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생활의 원리, 겸손이라든가 용서라든가 그런 문제를 다뤄주고 마지막 24장, 25장에 가면은 말세,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말세의 징조, 흔히 무슨 뭐 열처녀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달란트 비유, 무슨 양과 염소의 비유 등등 이런 것들이 쭉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없는 마태복음의 아주 특색으로서 마태복음은 말씀을 주로 전해주고 있는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은 제1파트인 5, 6, 7장 산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읽은 겁니다. 물론 마태복음 5, 6, 7장에는요 천국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죠. 팔복이 얘기부터 시작해서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 율법, 분노, 이혼, 간음, 맹세, 복수, 원수 사랑, 구제, 기도, 주기도문, 금식, 뭐 물질과 하나님 비판하지 마라, 뭐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열매 등등 뭐 그런 얘기 쭉 하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 결론을 이르러서 딱 부러지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홍수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은 무너지게 된다 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다섯 개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어록들은 끝나는 부분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심에 제자들이 나와 가라사대 뭐 이제 등등 이런 얘기로 꼭 아주 굉장히 정형적인 그런 그 타이폴로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도 지금 28절에 보면은요 그 이 말씀한 다음에 금방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매 하는 말로 한 문단이 끝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기초가 좋아야 된다, 기초를 똑바로 세워야 된다 하는 얘기, 아주 심플 스토리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기초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도 기초가 있고 보이지 않는 것에도 물론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 근본, 바탕, 기초가 탄탄한 교회, 기초가 탄탄한 가정, 기초가 탄탄한 국가, 기초가 튼탄한 개인이 되어야만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기초가 있습니다. 인생에도 공부에도 기초가 있습니다. 뭐 초등학교도 안 다니고 중고등학교 안 다니고 대학원 금방 갈 수는 없습니다. 건물 짓는 데도 다 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지하서부터 시작해서 1층 2층 쌓고 그리고 10층 20층 하는 거지 그냥 당장 20층짜리 건물 20층 딱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기초를 탄탄히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초부터 잘 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 신영복 선생이 쓴 글을 읽으면서 감옥소에서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도화지를 주고서 집을 그려라 그러면 지붕 그리고 기둥 세우고 창문 달고 그렇게 하고 마당 이렇게 하는데
주로 교도소에서 그림 그리라고 도화지 탁 줘보면 건축을 해봤던 사람들은요 기초를 그리고 기둥을 넣고 벽을 세우고 그리고 지붕을 그리고 마지막에 기와를 이렇게 그리는 그런 스토리가 쭉 나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익숙해가지고서요 보이는 탁 눈에 들어오는 기와부터 그리고 기초를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림이 아니고 인생인데 인생이라면은 기초부터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베이식, 베이스먼트 아주 중요합니다. 기초를 탄탄히 해야만 합니다. 그 기초를 탄탄히 하는 것을 이 성경에는 반석 위에 세운다. On the rock,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 그 기초를 부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항상 모래 위에다가 뭘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세우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 뉴욕에 가보신 분들 다 가시는 대로 맨하탄이라고 하는 큰 섬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섬입니까? 아마 리드컴에서부터 시티까지는 될 겁니다. 큰 섬인데 그 섬에는 40층 이상 되는 건물만 현재 지금 한 250채 정도 그렇게 있거든요. 정말 마천노, 빌딩 포레스트, 빌딩 숲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곳이잖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여러 번 이제 올라가 보게 되었는데 1931년에 지은 건물입니다. 거의 90년이 되었는데 고딕식 건물이죠. 102층, 높이가 443m, 엘리베이터만 해도 72개, 총 엘리베이터의 길이가 11km가 되고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한 빌딩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2만 명입니다. 거기에는 950개의 오피스 룸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웅장한 단일 건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지하가 한 26m쯤 됩니다. 지하 한 10층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돌 위에다 세워졌습니다. 맨하탄은 돌섬입니다. 탄탄한 돌섬이기 때문에 그 돌섬 위에다가 건물들을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시드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는 거의 비슷한데요. 시드니도 우리가 서큘라키에서 보면 뭐 이쪽으로는 더 록스가 있고요. 전체가 다 돌이잖아요. 그런 돌이기 때문에 소위 도시건설, 시내 건설이 가능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돌덩어리 위에다가 도시를 세우고 돌덩어리 위에다 큰 건물을 세운 겁니다. 만약에 돌덩어리에다 세우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면 건축 자체라도 좀 튼튼하게 해야만 합니다. 이를테면 1923년에 동경 대지진 때 동경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폭삭하고 다 무너졌는데 데이코쿠 호텔만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전해지는 것은 데이코쿠 호텔이 그 지진이 많은 나라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기초를 다졌는지 미동도 하지 않고 건물 벽에 하나 이렇게 무슨 뭐 그림자도 이렇게 지어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건물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우리 잘 아다시피요. 1970년 4월에 김현옥 서울시장이 한국의 주택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최초로 아파트를 도입하면서 창천동, 저도 거기 살았는데 아파트 창천 아파트 처음 짓고 나서 지을 때 그냥 폭삭 무너진 것을 우리는 아마 연세 높으신 어른들은 다 기억할 것입니다.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부실한 기초, 튼튼하지 못한 파운데이션 때문에 폭삭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한국은요 성수대교가 붕괴한 거 보십시오. 그 튼튼한 한강다리가 퐁 무너져가지고서 버스가 물속으로 탁 들어가서 무학여고 학생들이 한꺼번에 수십 명이 죽는 그런 사고가 벌어지고 그 이듬해는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서 백화점 하나가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503명이나 죽는 그런 참극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 재작년에는 세월호 참사 같은 것이 생겨서 300명이나 넘는 학생들도 사람들이 죽고 실종되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지난 학기에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 강좌가 하나 생겼는데 수강 신청해서 강의 듣는 그 강좌 제목이 세월호 이후
한국 교회와 한국 신학에 대한 재발견이라고 하는 그런 강좌가 하나 생긴 것을 보면서 그래 이거 굉장히 신학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제일 적은 공사비를 들여서 지은 거라고 얼마나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경부고속도로는 세계 최대의 수리비가 든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공사비의 150배나 되는 수리비를 지금까지 냅다 쓰고 있는 그런 고속도로가 된 겁니다. 자, 건물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만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만 가라앉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질 수 있고 회사도 사회도 가정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하면서 좋아서 결혼했지만요 얼마 못 가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은 도대체 가정은 어디다 세워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호주 와서 결혼식 출례를 한 170, 80분 정도 했는데 신랑 신부 세워놓고 꼭 묻는 말이 너네 왜 결혼하려고 그러니? 하고 꼭 물어보는데 이 아들이 대답을 못해요. 내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죠. 너 왜 결혼하려고 그러냐? 근데 왜 결혼하려고 하는지 가정을 어디서 세워야 되는지 결혼의 골이 뭔지 결혼 왜 뭐 때문에 결혼하는 건지 결혼의 목적을 모르고 우리는 좋아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말 같지도 않은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결혼하면 그거는 무슨 강도 짓이지 그게 무슨 뭐 사람이 할 일입니까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깊이 있게 근본적으로 기초를 어디다 둬야 될지 하는 것에 대한 자기 반성, 리플렉션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도요 기초가 없이 그냥 대통령이 되고 나면 우리 얼마나 불안하게 만듭니까? 한국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다 이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요 나라를 경영하겠다고 드니까 힘이 여간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 판사, 의사, 박사, 교수, 목사 뭐 우리 무너지는 거 참 많이 보았습니다. 목사님들도요 교회에서는 뭐 참 거룩한 것 같지만요 뭐 이 호주도 지금 이 그 신부님들 가운데 이 child sexual abuse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언론에서 이거 이런 거 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 보고 합니까? 모두가 다요 corruption 부패, 부정, injustice, liar, 거짓말, 오직 돈 이런 것밖에 모르는 사회가 기본이 안 된 사회, 기초가 흔들리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힘들게 고등고시 보고 무슨 뭐 대사도 되고 총영사도 돼서 외국에 나가지만은 드링킹 드라이빙 그거 한 번으로 인해서 그냥 폭삭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들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 가운데도 평생 그렇게 힘들게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약물 중독으로 연예인들 가운데도 정말로 인기가 많은데 거기까지 갔는데 그만 마약으로 팍팍 무너지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생의 기초, 사람의 근본 바탕을 어디다가 세워야 되는지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근본이 명예인 줄 알고 근본이 돈인 줄 알고 근본이 권력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내다니다가 그렇게 실패하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사람 제대로 못 된 사람들 아무리 모아놔도요 그 집단이 좋은 집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요 그냥 쉽게 그냥 공부 머리 나쁘고 공부 제일 못하는 애들 모아놓고서 그게 인류 대학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어느 정도는 사람이 그런 기초가 좀 돼야지 그 학교가 인류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기본적인 성품, 사람이 착하고 진실되고 의롭고 정의롭고 사랑이 많고 자비롭고 친절하고 하는 이런 거 이런 게 기본인데 이런 기본이 없이 그저 덜렁 하고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사람이 퍽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쁜 사람들 많이 모아놓으면요, 그게 조폭이 되는 겁니다. 착한 사람들 많이 모아놓으면 그게 착한 집단이 되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 모아놓고 아 우리는 뭐 좋은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도요, 이렇게 보면 저하고 뭐 30년 넘게 이렇게 산 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나쁜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요, 교인 좋은 교회 못 만듭니다. 나쁜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어떻게 좋은 교회 만들겠습니까?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근본 사람을, 인간을 개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을 개조한 다음에 거기다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거기다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인간이 기초가 잘못된 데다가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어느 땐가는 들통나게 마련입니다. 꼭 무너지게 마련이라는 말씀입니다. 폴 틸리가 Shaking Foundation, 현대를 가르쳐서 기본이 흔들리는 사회,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이 기초가 잘못되면 부실공사가 되듯이 재난을 몰고 오게 됩니다. 문제는요, 건물이나 다리나 배보다 심각한 것은 결국은 인간입니다. 교회도요, 외관만 건사하게 짓는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3천억을 들여서 강남에 어디다가 예배당을 짓는다,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다 그 존경하느냐 하면 존경하지 않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정말로 세상 모두에게서 손가락질을 받는데 그 안에 있는 자기들끼리만 꼭 입을 뒤집어 쓰고 뭐 자기들끼리 뭐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꼭 그렇게 되어지는 게, 이게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요, 예배당이 최고인 줄 아는데 예배당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예배당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나, 소위 밖에서 보는 지성인들이 보는 눈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겁니다. 그들이 하는 대로는 교회 위험한데, 정치만 위험한 게 아닌데, 교육도 위험한데, 교회도 위험한데, 다 위험하고 파운데이션이 자꾸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이제요, 건물은 옛날보다 많이 탄탄하게 짓습니다. 이제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자꾸 무너져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다리도 참 탄탄하게 짓고 집도 탄탄하게 짓고 감독도 하고 감리도 하고 체크업도 잘 합니다. 근데 인간을 체크업해 주는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를 감독하고 교회를 감리해 주는 그런 기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라도 가끔가다 좀 바른말 하는 사람이 좀 있어야지, 이게 누군가 좀 체크업을 해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정신 차리십시오 하고 해주는 그런 사람이 가끔은 좀 있어야지, 맨날 잘한다 잘한다 참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막 나가게 되면은 이거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 하는 경각심을 지내야만 합니다. 할라데이 때 비치에 가서 며칠 놀다가 오는데 거기 텐트를 치는데 기초공사를 안 해도 됩니다. 텐트 하나 세우는데 뭐 철근 콘크리트 할 필요는 물론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든든한 집, 높은 집, 높은 건물을 세우려면은 기초부터 탄탄하게 해야만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건강 얘기들 요즘 얼마나 많이 합니까만은 기본 체력이 약한데 비타민만 많이 먹는다고 되는 줄 아세요? 기본 체력이 약한데 무슨 뭐 이것저것 약국에 가서 뭐 온통 좋다고 하는 거 다 먹으면 그게 됩니까? 기본 체력을요, 그래도 운동을 하든지 걷기를 하든지 기본적인 체력을 좀 강화하면서, 그러면서 뭐 비타민을 먹든지 무슨 보양식을 먹든지 해야지. 이게 기본적인 게, 체력이 기본 근본이 안 됐는데 말씀만 듣고 찬양만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 먹고 싶은 것만 자꾸 먹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말씀도 지 마음에 드는 건 탁탁 나를 은혜 받았다 그러고 좀 조금이라도 뭐 좀 꺼리찍한 거는 목사님이 뭐 나들이라고 말씀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툭툭거리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체력을 튼튼하게 해야만 합니다. 건강뿐만이 아니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기초 설계 어렸을 때부터 잘 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래도 뭐 전 십몇 년이 된 교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어린아이 단계 아닙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로 비하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기초를 단단히 잘하는 것 참 필요합니다. 어떤 부
부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다인한테 가서 우리 애 좀 잘 기르고 싶은데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인이 좋은 말 할 게 없네요. 10개월을 늦었는데요.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중에서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를 정말로 잘 기르겠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서 기본을 잘 해야 되는데 그 기본이 잘 안 된 상태에서는 훗날 하려면은 너무 힘들게 되는 겁니다. Human nature, human character, human attitude, 그 moral attitude 이런 기본적인 것을 잘 갖추지 않으면은 사람은 무너지게 됩니다. 인생과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오늘 그저 한두 마디만 좀 드릴게요. 그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 다 아십니다. 없는 분들은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모두 유치원에서 배웠다 하는 책입니다. 내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모두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책 이름이 그렇습니다.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젊은 사람들은 영어로 여기서 사시면 됩니다. 로버트 풀거는 본래 목사님이었는데요. 그 교회 주일학교가 있어서 뭐 어느 교회나 있듯이 주일학교를 늘 이렇게 보시다가 주일학교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목사님이 나 주일학교 유치원 원장 하겠다고 하고 다른 목사님을 모셔다가 담임 목사님 하시라 그러고 자기는 유치원 그 선생으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바로 내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하는 책이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거기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뭐 제목만 다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 기본이 나눌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Share everything. 모든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이 때부터 그렇게 기르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탐욕의 존재잖아요. 에고 중심이잖아요. 제 손녀도 이렇게 보면요. 그게 뭔지 그 뭐 한 살 두 살밖에 안 된 게 모든 게 다 자기 입으로만 가잖아요. 인간은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먹을 줄 알고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지 입으로 다 가져갈 줄은 알고요. 뭐 하나 손가락 잡아도 빡 잡고 어떻게는 힘이 센지 놓지도 않고요. 이 그런 거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에고 센터드란 말이에요. 자아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된다. 넌 절대로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세상을 경쟁적으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된다. 계속해서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야지 어른이 되었을 때 아,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좀 잘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요 또 내일도 지중해에서는 또 배가 가라앉아가지고서 시리아 난민이 몇백 명씩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 우리는 호주에서 편하게 사는데 이렇게 지나가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센시티비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세계적인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이런 나눌 줄 아는 거, 세상의 안목을 크게 볼 줄 아는 이런 훈련이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780만 평방킬로미터나 되는 이 거대한 대륙 호주는요 인구 2500만을 가지고서 우리끼리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면서 사일럼 시커들, 보트 피플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정부에 대해서 교회만은 그래도 호주 유나이팅 처치처럼 강력하게 이 얘기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눌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릅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종교는 나눌 줄 아는 종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신앙인은 친절한 신앙입니다. 뭐 이런 거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뺄게요.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기본적인 거 그런 거 잘 애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밥 먹기 전에는 꼭 손 씻어라. 네가 소변 봤으면 꼭 플러싱을 네가 해라. 뭐 그런 거 같은 거 네가 어지럽은 건 네가 꼭 그 치워라 하는 그런 거 잘 가르쳐야만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이상하게도 학교에 가면요 굉장히
정돈을 잘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오면 이것들이 다 어지러 놓고 한 번도 안 치우고 그냥 가면은,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요, 뭐 그래도 괜찮은 건 줄 알고 한 번도 야단도 안 치고, 뭐 애 키 죽는다고, 애가 왜 키가 죽어요? 올바른 걸 가르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좀 더 해야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인 거 참 중요합니다. 절 어렸을 때부터 손버릇 나쁜 사람은요 평생 손버릇 나쁘게 됩니다. 애들 때 참 남을 때리고 이런 사람은요 이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 가서 맨날 마누라 때리려고 들고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걸 똑바로 착할,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서도 손찌검은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쁜 말은 절대로 안 된다. 어렸을 때부터 쌍소리 막 하고 나쁜 말 하는 아이들은요 이 다음에 커서도 말이죠 입버릇처럼 쌍소리하고 나쁜 말하고 그게 나쁜 말인지도 모르고 나쁜 말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한 입을 가지고 너희가 두 말을 하는다 하는 야고보서의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방언도 하면서 쌍소리도 같이 하는 이런 못된 버릇이 생기게 되어지는 게 이게 기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기본적인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용과 배품, 너그러움. 제가 28살 때 목사가 돼서 지금 73살입니다. 제가 호주에 35살 때 와서 여기서 35년을 목회하다가 몇 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돌이켜보면요 제가 오늘 이만큼이라도 그저 깨죽 쓰지 않고 이렇게 살아온 것은요 교인들이 나를 봐줘서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도 다 나를 봐줘서 배려해주고 베풀어줘서 내가 여기까지 이만큼이라도 오게 된 겁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관용과 아량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 혼자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목에다가 힘줘서는 정말로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베풀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거 참 중요합니다. 존 왓슨이요 처음 목사가 돼가지고서 20대 말기에요 영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첫 목회를 했는데, 근데 이 젊은 목사가 뭐 이제 목회를 얼마나 힘들게 시작을 했겠습니까? 아, 뭐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해가지고서 이 메모를 다 해가지고 강대상에 나가서 주일 아침 설교를 하는데, 한참 하다가 이 메모를 탁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라고 써놓긴 했는데 이게 눈에 탁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듬더듬 거리다가, 여러분 내가 어저께는 설교가 집에서 잘 연습할 때는 잘 됐는데 잘 안 되네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 웃었어요. 그래도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더 잘하겠습니다 이래. 그런 거예요. 교인들이 박수를 쳤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설교는 오늘 더듬거렸지만 인간이 됐네요. 사람이 제대로 됐네요. 교인들이 박수 쳤습니다. 근데 몇 번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주일날도 또 머뭇거리고 원고를 이렇게 메모를 보는데도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교인 한 사람이 저 뒤에서, 목사님 우리가 찬송 부를게 그동안은 생각 좀 해보세요. 그래서 찬송을 모두 다 뭐 오늘 성가대처럼 뭐 주의 보혈 또 찬송을 한 장 불렀지요. 목사님들이 요즘 설교하다가 찬송 부르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조나슨 목사님이 훗날 세계적인 유명한 설교가 되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은퇴할 때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내가 이렇게 70이 되어서 은퇴 설교자로서 물러나게 된 것은 내가 처음 목사가 돼서 시골교회 보임했을 때 우리 교인들이 나보고 설교 잘한다고 박수 쳐줘서 그래서 내가 이만큼 된 겁니다. 여러분, 관용과 너그러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관용과 너그러움을 통해서 인생의 기초를 다지게 되는 겁니다. 작은 일 우리 열심히 잘합시다. 조그만 일, 서로 인사 잘하는 거, 그런 것부터 참 잘해야만 합니다. 늘 고맙다고 말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호주 이 영어 문학관에 와서
영어를 진짜로 못하잖아요.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30년, 40년 살고도 장로님들도 영어 왜 이렇게 못해요? 영어 못하는 이유가요, 두 가지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Thank you, sorry, 그 말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Thank you란 말 자꾸 해야 됩니다. Thank you, 고맙습니다. Thank you, sorry, 미안합니다. Sorry, 미안합니다. 자꾸 그 말만 잘하면 영어도 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요, 그저 교인들 사이에도 그저 늘요 인사 먼저 하고 땡큐 먼저 하고 쏘리 먼저 하고 서로 웃고, 그 주일날도 이렇게 교회 와서 우리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 탁 들어오자마자 묵도하는 게 뭐예요? 묵도하는 게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예배당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묵도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일날 뵙고 또 뵙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난 인사하는 거예요. 묵도한다고 하는 게 우리 그럴 때가 정말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런 교인들입니다. 그러면서 교인들 사이에는 인사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좀 교인들 보고 좀 쓱 웃으면서 Good morning, how are you? 하고서 인사하고 좀 다닙시다. 하나님하고만 인사하지 말고 우리끼리 좀 인사할 줄 아는 이런 교인들, 이런 게 파운데이션이라는 말씀이야. 기초는 바로 그런 데 있는 거다. 사람들 사이에 웃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그래서 작은 일부터 잘 합시다. 그래서 청소도 하고 차 태워주는 것도 잘하고 좀 그런 거 좀 잘하고, 그 식당에서 밥 먹고 나서도 자기 밥그릇 정도는 좀 이렇게 뭐 설거지통에도 좀 갖다 놓고 하는 이런 거 좀, 이런 거 우리가 참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밖에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하는 말이요, 제일 못된 짓 많이 하는 인간들이 할렐루야는 제일 크게 한다 그렇게 말. 참 우리 할렐루야, 내가 이게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하다가 그 얘기했거든요. 근데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또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할렐루야가 습관이 돼가지고서요, 어느 때 할렐루야를 해야 될지를요. 그럴 때는 가슴을 쥐어뜯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김도연 시인의 말 가운데 벼락치면 제일 먼저 죽어야 할 인간들이 할렐루야를 제일 크게 합니다. 그런 말. 만세 삼창에서 따온 주여 삼창, 이런 것이 한국교회의 주소라고 기독교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책을 읽어야지 알지요. 이런 책을 안 읽고 맨날 한 가지 책만 보니까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정말로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기초를 잘 다짐합시다. 우리 좀 기본적인 거 잘 합시다. 세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무너지는 데는 삽시간이면 무너집니다. 성공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데 실패하는 것은 몇 시간이면 실패합니다. 인생의 실패는 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좋은 후배 최 목사님 계시는 교회에, 또 아주 오래전부터 더불어 인생과 신앙을 같이 나누어온 옛날 친구들이 많은 이 교회에 와서 오늘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며, 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모든 게 참 기본이 중요하구나, 이게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내가 평생 동안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느라고 애써온 거 아닌가 하는 내 반성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잘 박힌 모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혀서 우리 그저 기초, 기본, 근본을 늘 잘 다져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